나는 소아단유잖아요. 이게는 장애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미화시킬 필요도 없다. 장애인지만 괜찮아. 다른 능력이잖아. 아니야. 한국에 왔어요. 오면서 느꼈던 게 이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을까요? 병신이라는 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써요. 장애인이 만들었다고 하면 품질 안 좋겠지? 프리다 칼로 그리고 존 내쉬 허킹 선생님도 거기 계시죠? 뭐 그치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 잠시만요. 나 이거 해야 된대. 뭐예요? 15분마다 5초 동안 이거 해야 된대. 나 허리 치료 때문에 이게 아픈 거 아닌데 이거 좀 살짝 문제 있어서. 그럼 미안하지만 우리 촬영하다가 나 15분 지나면 거의 8번씩 가는 거였네요. 알베 허리 문제가 있다고? 아니 근데 그거 왜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대? 이게 나 클리닝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건데 이 허리를 다시 바른 차에서 잡아주는 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워서 하루 한 번 해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15분마다 해야 되는 거 있고요. 달럭 형한테 너무 이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게 지난주에 나 목소리 아예 안 나왔어. 그래서 난 진짜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또 라디오 생방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목소리가 막 이것밖에 안 되는 되게 재밌는데 그대로 했으면 되는 나도 그 생각 했어. 아니 최초로 재밌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 근데 가면서 너무 청취자분한테 너무 예의 아닐 것 같아서. 아니 그거 완전 재미야. 아 그래? 그래서 럭키 형이 그래도 그날 정말 즉흥으로 나 대신에 나가서 나도 몸이 아팠어. 쉬는 날인데 다니엘 때문에 쉬지 못했어. 형도 아팠대 그때. 근데 너보다 덜 아팠어. 진짜 너무 고마워. 아픈 형이 나갔어. 항상 늘 초심 잃지 않고. 아무튼 우리가 얼마 전에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이제 4월 22일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각 나라의 이야기들, 상황들 좀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아 좋았어요. 그 얼마 전에 그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어떤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데뷔했는데 맞아요 봤어요. 남자 3명 그 빅오션이라는 그룹인데 세 분 전부 다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노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맞춰서 안무 완벽하게 다 익히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 주제에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일단 저는 장애인에 대한 저도 모르게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관심이 생긴 게 뭐냐면 나는 소아단뇨 있잖아요. 소아단뇨는 몸에서 인슐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는 장애예요. 아 이것도 장애죠. 장애지. 그때부터 약간 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도 사실 대단한 거 아니지만 엘리멘트 키고 하면서 장애인들한테 좀 일자리 좀 주고 그런 것도 있고 다니엘도 재단하면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맞아. 하트하트 재단하고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같이 일하면서 정말 뭐 알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좀 이따가 해드리고 일단 우리가 그 장애인이라는 그 개념 또한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자면 한국에서 이제 보통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각 나라에서 보통 어떻게 표현해? 공식적인 어떤 명칭이 있나? 인도에서는 원약 장애인에 대한 신까지 있어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 되게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 말로는 장애인을 아파히즈, 아팡 이렇게 말하거든. 앙그는 산스크리트 말로 한 몸이고 아팡그가 그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는 뜻이라는 거 해서 아는 거. 그래서 아팡그가 인도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라든지 영화라든지 좀 알아들어야 되고 이 내용으로 영화도 많이 만들고 아마 영화 제목도 아팡그라고 있을 텐데 우리 말을 할 때부터 또 이 차별이나 안 좋은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원래 우리는 장애인들은 안디카파토라고 불렀어요. 안디카파토. 아 핸디캡. 핸디캡 있는 자. 원래 이렇게 불렀는데 되게 부정적인 의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핸디캡 있네. 그래서 디자빌레라는 말 썼는데 아빌레는 에이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디즈는 에이블 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이것도 우리 디자빌레라고 하는데 이게 또 되게 사실 안 좋은 의미잖아. 왜냐면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장애라는 게 뭘까 보면 나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슐린 안 나오는 것도 장애예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것도 장애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 소외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탈리아 말로 뭐라고 하냐면 디베르사멘테 아빌리. 디베르사멘테는 다르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나는 되게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영어에서도 아마 웰날에 disable라는 단어 쓰다가 special able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인도에서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어펑은 산스크리트 말로 장애인인데 그 반대말과 divyanjan, divine ability라는 뜻이야. 장애인에 대한 이 토론 생기게 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안드레아 보첼리. 아, time to say goodbye 가수. 대단한 사람이죠.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너무 멋있어. 근데 그럼 그분은 얘기 많이 했죠. 사실 우리 능력이 없는 거 아니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 우리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거 충분히 있고 치료받으면서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좀 많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뭐라고 하냐면은 공식적인 명칭은 Menschen mit Behinderung, 장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핸디캡이란 말 아까 썼잖아. 그래서 독일에서도 Behinderung이란 말 그러니까 장애란 말 조금 차별적이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미화시킬 필요도 없다. 그게 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부끄러울 필요 뭐 당연히 그렇지만 또 미화시킬 필요도 없어. 왜냐면 그냥 그 사람들 같은 뭐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지만 뭐 핸디캡이라든지 다른 단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서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고 비장애인이란 말 이제 독일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Menschen ohne Behindertenstatus 그러니까 장애 어떤 상황 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장애 없는 사람들. 저는 말하고 싶은 거 이제 좀 미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너무 왔다는 게 뭐냐면 일단 사실 장애 가지고 태어나는 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미화할 필요가 없어. 아 뭐 장애인지만 괜찮아. 다른 능력이잖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고통이에요. 왜냐면 태어났는데 안 보여요. 아니요. 원래 보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거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뭐 지인분들도 일단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근데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파라올림픽만 보면 사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어려웠을 거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라고 나는 사람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면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 지금 우리 엄마도 거기서 일하시지만 어떤 시설인데 거기서 정신적 장애인 그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살인 저질렀던 사람까지 정신적 어떤 심리 상담 받는 그런 병원 시설인데 거의 이제 옛날부터 일요일마다 거기 미사에서 내가 오르간 쳤거든.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장애인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 보면 어떤 분은 이 그 성가 들어가 있는 그 책이 있잖아. 한 번도 별치지 않는데 내가 반주하잖아. 정말 모든 가사 다 외워져 있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모든 가사를 완벽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정말 뭔가 진짜 방금 하느님 만나신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활짝 웃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지만 와 어쩌면 그분들은 우리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계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음악 쪽도 그렇고 아트 쪽에 뭐 왕고라든지 이런 분들 진짜 다 그러니까 어마하잖아요. 사실 일단 경험이 좀 있으면 다니엘처럼 그러면 다르게 보게 돼. 나도 나 어렸을 때 너 방금 말했던 그 센터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센터에서 일을 했었어. 엄마 덕분에 좀 많은 장애인들 분들 만나게 되거나 이 활동하게 되었는데 농아인으로만 구성된 풋살 축구팀이랑 같이 풋살을 했었어요. 진짜 잘해요. 그런 분들을 말 못 하시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풋살 날 때 듣기 그리고 축구할 때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서 소통을 해요. 농아인 분들이랑 같이 축구하잖아.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일반인이라면 얘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으니까 좀 캐치되고 맞출 수 없었는데 거기 되게 다 조용해요. 그분들의 소통하는 속도 너무 빨라요. 장난을 못 봤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오고 신체적으로 문제 없으시니까 축구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같이 축구하면서 뭐 친해지고 하는데 우리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우리 다 틀리고 오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면서 이런 이 정도 축구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맨날 생각하는 게 아 우리 좀 더 다르게만 보면 같이 잘 좀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특히 한국에서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소외계층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인류 역사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 중에 장애 있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진짜 많지. 찾아봤는데 어떤 리스트가 있더라고. 프리다 칼로. 프리다 칼로 그 멕시코 그 화가. 맞아 화가. 맞아. 그리고 존 내쉬 그 뷰티풀 마인드 그 영화에 맞아. 원래 모티브 됐던 맞아. 그 사람인데 수학자인데 이제 나중에 또 94년에 그 경제 노벨상자 되셨고 허킨스님도 거기 계시죠. 뭐 그치 이제 스티븐 호킹도 당연히 들어가고 보첼리 들어가고 나는 잘 몰랐는데 마이클 제이 폭스 배우 그 백 투 더 퓨처 장애 있으시지.
파킨슨 있으셔. 내가 얼마 전에 되게 되게 인상 깊었던 거 뭐냐면 어떤 시각장애인 거의 할머니이셨던 것 같은데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승강장에 나와가지고 소리치시더라고. 저기 뭐 예를 들면 대흥역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하면서 누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알려드렸어. 근데 다행히 그때 내가 어떤 거 있었냐면 한 이틀 전에 밤에 라디오 방송에서 시각장애인들 만났을 때 그분들 도와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막 무작정 손목 잡고 어디 끌고 가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먼저 여쭤보는 거지.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이제 팔을 이렇게 내밀면서 제 발장 기실 수 있게 손을 이렇게 낼 수 있게 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리는 게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교육도 사실 되게 중요해. 그냥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모르는한테는 상처 될 수도 있고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 입장에서 나도 이제 뭐 물론 다른 장애지만 소아단뇨 걸렸을 때 힘드니까 소아단뇨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없을까? 있죠. 맨유 포스코스 유명한 축구 선수 도움이 많이 되죠. 그치. 일단 동기부여도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공감하게 되죠. 난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문제가 또 결론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이고 첫 번째 그리고 우리 방금 얘기했던 장애인들은 그래도 우리 보기에는 전사인처럼 보이지만 장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좋게 보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저는 되게 한국에 오면서 느꼈던 게 이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을까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는 게 사실 잘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 보호자나 부모님 잘 밖으로 안 내보내시잖아요. 우리 누가 보기도 장애인이다. 발달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이제 장애인이고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살기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너무 힘들고 우리 충분히 도와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여기서 내가 딱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추가하자면 그런 얘기가 있어. 말은 생각의 옷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입은 옷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욕 중에 병신이라는 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써요. 야 이 병신아 막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거는 장애인 비꼬는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다른 욕 뭐 원래 욕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겠지만 다 사람이니까 욕을 뭐 가끔씩 써야 할 때 나는 많이 쓰잖아. 나도 많이 쓰지만 너 아까 오면서 아이씨 그러니까 근데 병신이라는 말 제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태리나 독일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도 장애인 비하하는 욕들이 꽤 많고 어렸을 때 특히 학교에서 그 언어를 되게 약간 뭐 손 잘못 쓰거나 좀 느리거나 한 사람한테 좀 저런 식으로 욕하는 것도 꽤 많고 나 그래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사실 여기서 나는 그 어릴 때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동창들 중에 밀치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어.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 데보가인데 얼마 전에 심지어 인스타로 DM이 왔어. 그래서 되게 너무 반가웠는데 아무튼 근데 그 당시 우리 학교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수업도 다른 층 해야 되면 항상 다른 친구랑 나랑 그 친구 이제 휠체어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학생들이라 보니까 우리가 욕을 막 그냥 어디서 들은 욕들 많이 하잖아. 그래서 병신처럼 독일에는 슈파스티라는 말이 있어. 슈파스티. 슈파스티가. 근데 이것도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손에 병이 생겨서 이렇게 돼 있는 장애인분들 가르키는 말인데 그건 모르고 그냥 어릴 때 여기저기 많이 들었으니까 슈파스티 야도 슈파스티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그 알려주더라고. 다니라 이거 사실 장애인 비꼬는 말인데서 너무 충격받았어. 그건 모르고 있었던 거지. 중요하고 아이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놀리다가 당하면 또 하니까 맞아. 우리는 이렇게 몽골어라는 말이 있는데 몽골어는 몽골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몽골어이드 이렇게 나온 증후군 있는 사람 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진짜 욕처럼 몽골로 하는데 사실 이거 다운 증후군 있는 사람이라 맞아.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냥 특히 어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인도는 약간 힌두교가 많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신화하고 종교랑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는 못보다는 환생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되게 많이 있어서 이번 인생에 내가 장애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전생에 내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번 인생에 너는 이렇게 태어났다 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회에서 장애인들 좀 비하하거나 좀 무시하는 게 많고 특히 아까 말하는 그 다니엘이 그 손 있는 병이잖아. 그것도 인도에서는 전생에 나쁜 신이니까 신의 그 제일 최악의 신의 벌이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일단 신이랑 연결해서 이번에 벌 받는다라는 의식이 많아서 되게 조금 속상했었어. 이거는 그렇죠. 사실 그게 아닌데. 근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아직까지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별로 안 좋아요. 한국뿐 아니라 이탈리아도 다 똑같은 문제 있는데 조금 한국이 좀 특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회적 기업 중에 사실 이 장애인들 문 채용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행사나 가고 그런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장애인이 만들었다고 하면 품질 안 좋겠지? 아, 진짜? 질이 안 좋겠지? 그래서 그런 대표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장애인분들이 운영하시는 커피숍이라든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분야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 쪽에서 도움이 받는 게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휴가는 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지원이 없으면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어차피 본인이 일을 하면서 월급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일단 생긴 게나 그런 거 난 장애인이야. 아니면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이게 서가지고 죄송해요 저는 청각장애인이에요 누가 뽑아줘요? 회사는 이익을 내고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나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이태리는 어떻게 돼 있어? 이탈리아 많아요. 이탈리아는 장애인에 대해서 세금적인 지원이나 그런 복지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같은 거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시설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윌체어도 쉽게 다녀야 되는데 이런 시설 이탈리아 되게 부족해요. 이런 시설들 부족하고 반대로 근데 제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15명에서 35명의 직원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한 명 장애인이어야 돼요. 무조건이요. 만약에 나는 장애인 안 뽑아요. 그러면 맨날 10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회사가 702유로. 아, 매일 736유로 벌금 내야 돼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회사 커지면 더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36명 이상이면 무조건 2명. 이런 것에 대한 회사들의 반응이 어때? 이런 절차에 대한. 이게 법이라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 장애인 분들은 장애 비율에 따라서 매달 받는 개별적인 지원도 있어요. 보통 그 장애 제일 낮은 분들은 65세까지 1년에 4,240유로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 1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했던 게 노아분들, 장애 심하신 분들 1년에 14,500유로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1년에 2천만 원 받는 게 나쁘지 않아요. 월급에다가 그런 것도 좀 있고 65세부터 좀 줄어들어요. 1년에 700만 원으로. 그리고 장애인들은 매일 2시간 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3일 월급이 나오는 휴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은퇴 나이도 5년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시점도 장애인 간요 받을 수가 없고 선택해야 돼요. 막 예를 들어서 은행원인데 갑자기 팀장님이 너는 부산으로 가야 돼? 나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세금 혜택이나 공제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휠체어나 자동차 구매할 때 등등 부가세 원래 22%인데 4%만 내면 되고 굉장히 좋네요. 이거 아마 독일 비슷할 거예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거의 유럽 내에서 네. 거의 비슷비슷할 거고 여기서 진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정신적 성숙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그 사회가 자기 약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거 보면 알 수는 있어요. 맞아. 북한 같은 나라는 밖에 길거리에 장애인 아예 안 보인대요. 안 보죠. 옛날에 나치들은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라 동성애자, 장애인 전부 다 수용소로 보냈단 말이야. 다 우리 뭐 게르만 쪽의 어떤 번식을 위해서 뭐 이제 방해된다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정신적 성숙함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약자를 다루는지 어떻게 그 사회에 수용할 건지 그게 진짜 중요한데 이탈리아 그거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확실히 저는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녔을 때 우리 반에 항상 장애인이 있었어요. 장애인 분들은 따로 다뤄놓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마에스트라 디 소스테뇨라고 지원 선생님이라고 장애인 분들은 무조건 선생님이 한 명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수업 이렇게 따라하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맨날 옆에 있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와서
좀 도와주고 그런 거 좀 있어요. 독일도 그렇잖아요, 이런 거. 맞아, 맞아. 그 얘기 들어본 건 사실 뭐 인도도 다 비슷한 게 다 많아. 뭐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ESG라고 했을 때 이제 소셜 쪽에서는 이런 분야에 뭐 당연히 뭐 장애인 남녀의 그런 직원 피율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개인 회사는 당연히 알베르 말한 것처럼 개인 회사의 민감 업체에 이렇게 책임 있지만은 이제 정부 쪽에서는 얼마나 활동하는지 그거를 내가 하나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Accessible India 캠페인이라고 2015년에 모디 총리가 만드는 캠페인이야. 캠페인의 목표가 이제 정부 기관 관련된 곳에 장애인한테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몇 가지를 말하면 50% 정부 모든 건물 50%는 disabled friendly 가는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주차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대중교통의 25% 지금도 있긴 하지만은 25%를 조금 또 이렇게 development 시켰으면 하다 이게 2017년의 목표이고 여기서 조금 좋은 게 은행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 장인들한테서 은행 뭐 하는데 doorstep banking라는 서비스가 생겨서 그래서 은행까지 안 나와고 전화하면은 은행 담당자가 집에 가지 와서 장인 위주로 그리고 노인 위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저런 거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에 가신 분들이 여행 가신 분들이 혹시라도 가족 중에서 뭐 장애인 분들이 있으면은 장애인 서비스 신청할 수가 있어요. 델리 공항에. 그러면은 그게 신청하면은 아예 비행기 안에서부터 차량 탈 때까지 다 서비스를 다 나와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장애인한테도 그게 당연히 신청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뭐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세니까 한국에서 인도 갈 때 사실 공항 안에 비행기 내려서 많이 걷고 대기 있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휠체어 서비스가 나와서 다 저런 안내를 해주니까 상당히 편하고 도움이 되더라고 그럼. 다시 그렇게. 뜸 날 때 그리고 나 갑자기 중요한 거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어릴 때 선입견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이랑 같이 있고 다른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친구 되잖아요. 맞아. 물론 놀리기도 해요. 근데 일반인들끼리 또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장애인이야 너 못해 뭐 변신이야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지만 결론 몇 년들이랑 친구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커서도 장애인들이랑 선입견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 친구들 중에 장애인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같이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한데 난 초등학교 때 안드레아라는 친구 있었는데 얘는 언어 발달 그러니까 언어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뭐 우리 또 놀리기도 하고 했는데 결론 엄청 친했어요. 왜냐면 집이 옆이어가지고 맨날 출퇴근 등원이 안 있어서 같이 알아들었어. 등원에 같이 있었는데 근데 지민이 거 뭔지 알아? 이제 안드레아 커가지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만나가지고 남상 다 투어 시키고 막 그랬어. 나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어릴 때부터 같은 학교 보내주고 힘 실어주고 결론 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해야 돼. 그런 거 필요해.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옆에서 뭐가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뭐 챙겨드리고 했는데 난 아직도 너무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휠체어 앉아서 산책해야 되잖아. 나가서 막 해야 되니까 우리 사촌 누나랑 나랑 둘 다 외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자전거도 그렇고 알지. 알잖아. 선수지 당연. 그래서 아 그거 되게 뭐래나 흔한 취미예요. 혹시 독일에 타일 값이 비싸? 두 개 다른 게 비싼 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되게 흔한 취미인데 우리가 그래서 뭘 했냐면은 할아버지 이제 그러니까 외발 자전거 타고 할아버지 휠체어 이렇게 밀어준 거지. 그래서 우리도 외발차 자전거 탈 겸 할아버지 밀어주고 스피드 나가니까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우리도 이거 탈 수 있으니까 재밌고 이게 되게 난 그 모습이 약간 그 당시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장애를 오히려 더 뭔가 우리가 더 활기찬 그 어떤 생활을 위해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나 이렇게 생각해. 약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장애인에 대해서 물론 뭐 소통 힘들 수도 있고 선입견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는데 모든 사람들은 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장애인분들은 사회적으로 복지 부족하거나 선입견 때문이거나 사회에 참여 못 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명을 딸리기 대회하는데 이 사람이 다리 안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좀 더 앞에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게 변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은데 내가 뭐 했냐면 장애인 마라톤 참여했어요. 나 장애인 마라톤 참여했는데 그 비전상회담 니크랑 수잔이랑 같이 갔어요. 로빈도 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휠체어 있으시는 분들은
밀어드리는 거예요. 오끼러뛰었는데 너무 힘들지? 솔직히 뭐 힘들지 않았고 근데 너무 웃긴 거 이제 앞에 계시는 분이랑 친해졌죠? 아니, 친해지고 하니까 나한테 자꾸 빨리! 더 빨리! 빨리! 더 빨리! 어, 오케이 오케이! 가서 빨리 가자! 알베를 응원하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한테 아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 너무 고맙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어, 이 느꼈던 보람이 어마어마했어 솔직히 혼자서 오끼러뛰면 재미없는데 수자리랑 대결을 해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 나는 착하다 나 폰사 활동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같이 참여하는 거 그 분들한테 진짜 재미야 그리고 우리 사실 지금 4월이 이제 장인 날에 덕분에 우리 좀 장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고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데 이거 1년 내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고 세계 장인 날이 12월 3일이에요 인도도 이거 뭐 독일 다 뭐 한국이랑 다르더라고 그게 신기하게 좀 더 많은 모든 분들은 정말 참여시키는 어 자유롭게 참여시키는 사고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장에 진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러면은 또 우리도 배울 수 있고 남의 우리가 얘기 꺼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결혼 멘토를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